전 시간에 우리가 오행의 이제 상생, 상생, 상극까지 강의했는데 이어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합충, 특히 천간의 합충과 지지의 합충, 형천파, 해까지 한번 암기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에는 이제 우선 천간합이 있고 이제 지지의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합은 이와 같이 갑을 병경무 기경신임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계화 이렇게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계화 요거 매일 하세요. 매일 천간의 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천간의 충은 천간의 합은 이렇게 열 개가 다 있는데 지지의 천간의 충은 네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여기서 보면 빠진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천간의 합에는 토가 들어가는데 천간의 충에는 토가 빠졌어요. 왜 빠졌겠습니까? 천간의 토는 쉽게 얘기해서 먼지나 황사를 의미합니다. 황사. 여러분들 먼지나 황사가 충하는 거 맞습니까? 없죠. 그래서 천간에는 화분 있대 충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에요. 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 지지를 계절별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는 겨울이고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간의 충을 보면 이거는 봄이고 가을입니다. 이거는 여름이고 이거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봄하고 가을을 뭐라고 그래요? 반대 계절이라고 그래요. 반대 계절. 그러니까 반대 계절을 만나면 충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름의 반대는 뭡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만나면 충관계입니다. 충관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12운성에 가면 반대 계절이니까 서로 반대 계절에는 절지에 해당하는 절지. 절지. 아마 이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처음 저 명리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서 모르지만 관계없어요. 무조건 외우면입니다.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그래서 천간에 이와 같이 갑기토, 을경금 무조건 외워요. 천간의 충, 갑경충, 을신충 무조건 외우면 됩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를 묻지 마세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단이에요. 이걸 외우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 바로 머릿속에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또 사주를 봤을 때 사주 속에 합형충파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천간의 합과 충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애우시면 됩니다.